손실은 잘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의 수익은 키우고 손실은 잘라라.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오히려 계좌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죠? 수익난 종목은 키워야 되는데 수익난 종목을 잘라다가 돈을 씁니다. 그리고 손실난 종목은 그저 키웁니다. 본전 줄 거야. 더 삽니다. 더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대부분에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손실난 종목을 잘라서 돈을 쓰고 수익나는 종목은 더 수익나는 것 사실을 사람들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안 됩니다. 그래도 수익났으니까 저건 안심이 되고 손실났은 거 자르면 큰일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반대로 가야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가치 투자를 추천하고요. 오늘 시장 상황을 보고요.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시고요. 주식시장의 시장 상황은 뭐예요? 시장 시계가 어디로 가느냐? 약세 마인드에 젖어 있습니까? 루비니 교수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약세 마인드를 버려야죠. 대표적인 왜 인기가 있는 교수인지는 저도 몰라요. 모든 것에 약세 마인드. 2013년에도 그랬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미국의 시장은 이제 예, 지수가 14,000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마이더스님도 어서 오시고. 그러니까 그 켄 피셔가 뭐라고 그러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는 약세 마인드 교수 저거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정도 인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켄 피셔가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끝나는 경우가 없다. 여러분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모두 투자해라. 2013년에 제가 인터넷에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나와서 2013년의 얘기를 지나와서 보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된지 한번 보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 루비니 교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아무도 투자를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14,000포인트가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013년이 어디예요? 예, 여기잖아요. 이게 15,000원인데요. 14,000포인트 이걸 못 넘는다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이 루비니 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14,000포인트가 뭐예요? 28,000포인트가 따블이 올라왔잖아요. 지수만. 종목은 이거에 몇 배를 갔겠어요? 3배 내지 4배, 5배 많이 갔겠죠.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럽죠. 이게 실제로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번에 또 한 번 또 나왔지요. 2015년도인가요? 예, 금값이 1800포인트까지, 온스당 1800까지 갔을 때, 예, 조지 소로스하고 싸움을 벌였죠. 조지 소로스는 2000 간다. 루비니는 절대로 1400 넘기 어렵다. 1200대 싸운 거예요. 1800까지 갔더니 홀랑 다 팔고 도망갔죠. 누가? 조지 소로스가. 결국은 누굴 죽인 거예요? 개미들만 다 죽인 거고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끌어올려가지고 지 거 다 먹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냐? 재밌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000톤을 사들이는데 금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못 견뎌서 예 수백억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얼마요? 1630에 산 거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시세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 비쌀 때 가서 금이 필요하다고 미리 사놓은 거예요. 1000톤을. 야 돈이 얼마입니까? 계산해보세요. 1000톤. 온스당 1630인데 1000톤을 샀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이 수백억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아무도 군침도 못 흘립니다. 책임을 질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 없는 어떤 그저 외국계 증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코피 터졌죠. 아직 본전도 안 왔으니까 코피 터진 거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장이 실제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캠피셔의 말대로 상승이라면 실행이 답이다. 인플레이션은 끊임없이 이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실행이 답은 뭐예요? 주식은 투자하고 묻어두면 되는 거예요.
모험을 거는 자 수익은 커진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캠피의 말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돼서, 잘못 갈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자, 시장의 시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상승으로 가고 있나요? 하락으로 가고 있나요? 그죠? 끝났나요? 예?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종목은 늘 흔들면서 갑니다. 그것은 시장이, 그죠? 매수만 하면 괜찮죠. 근데 매수 매도가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수만 하지만 큰 손들은 계속해서 공매도를 때려서 매수 매도로다 돈을 벌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는 끊임없이 그죠? 찔뻑찔뻑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주월장님도 어서 오세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공매도를 쳐서 또 돈을 땡기고, 그죠? 그럼 개인들은 매일 그 사람들을 따라댕길 수 있나요?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의 봄은 왔는가? 나만 빼놓고 투자의 봄이 안 왔더라도 그죠? 여러분은 좋은 주식을 사서 어떻게 해요? 보관을 해야 돼요. 은행 보관이 아니라 일주월장님, 올레드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하냐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가 가장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나만 신용 걸 거야. 다른 사람은 신용을 안 걸어.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모이면, 내가 아직 고수가 아닙니다. 초보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다 군중이 돼버리죠. 그 군중 심리가 모이면 어떻게 해요? 나만 신용 거는 줄 알았더니, 대부분의 군중들이 신용을 걸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럴까? 예, 바로 보겠습니다. 신용 투자 급증의 위험. 다시 늘어난 빚. 주가 폭락의 뇌관이 되나? 18일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액이 9조 4,936억. 8월 폭락정 이전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2일, 코스피에서 364억 원, 코스닥에서 417억 원의 반대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781억입니다. 10월 30일에는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451억, 코스닥 시장에서 558억 원, 총 1010억의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이 많은 물량들로 인해서 개인은 깡통이 났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래도 오늘도 신용 가야 됩니다. 신용이 또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10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그때가 2018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입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차트죠. 그죠? 뒤집어 보면 어떡해요? 매수할 자리잖아요. 눌림목이네. 와, 매수할 자리네. 뒤집어 보면 여러분은 팔 자리인 거예요. 기가 막히다. 우와,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지? 매수할 자리잖아요. 쭉 흘러내리다가, 그죠? 흔들었다가 딱 눌림목이래. 매수 들어가야지. 뒤집었더니 이게 뭐 파는 자리였네. 그래서 제가 우리 유런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자금을 확보하는 사람은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장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금 좀 확보하시죠. 기가 막히게 맞았죠. 여기 떨어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요 날이 12일입니다. 요 양봉 난 날이. 잘 보시죠. 개파락으로 나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반대 매매로 아침에 다 털리고 나니까 주가가 시장이 올라간 겁니다. 또다시 개파락과 그죠? 음봉, 장대 음봉이 연속 2개 나왔다. 그죠? 뭐죠? 반대 매매 나가니까 또 양봉이 나온 날이 10월 30일, 10월 12일. 반대 매매로 다 털린 겁니다. 개인들이 수없이 깡통 납니다. 왜 신용을 걸어서 이렇게 깡통이 나고도
또다시, 아유, 나 시장에서 퇴출당했어. 다시 해야 돼. 또 신용 갖다가 빌려다가 열심히 열심히 그저 1년 동안 돈 벌어갖고 또 주식 투자한다고 와가지고 또 깡통나고 나가고 또 깡통나고 나가고. 아니, 그냥 사서 가만히 놔두면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팔아요. 있는 대로 신용 걸어요. 돈 한꺼번에 왕창 벌어서 나 떼돈 벌어서 부자 된다고. 템플턴도 옛날에 똑같았어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냥 있는 대로 몰빵하면 다 떼돈 버는 줄 알았더니 웬걸.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신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1년 수익에, 자기 돈을 벌어서 1년 수익에 다 커버고도 남을 정도의 돈 정도만 신용을 거는 거예요. 그럼 잘못돼서 다 날리더라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생활하고 지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모르니까 욕심만 앞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템플턴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부를 해보면 통제가 가능하지만 공부를 안한 사람은 통제를 못합니다. 뭐가 뭔지도 몰라고, 그죠? 전문가가 추천하면 있는 대로 갖다 몰빵합니다.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여러분이 투자하면서 전문가가 질러 질러 뭐 부실 종목 갖다가 막 그죠? 예. 바닥 차트 바닥이라고 막 질르라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잘못해서 물리면 그냥 깡통입니다. 자본 잠식돼 있고 그냥 주가가 상한가 나간다고 가서 질러라고 뭐 10만 주를 모으라는 동 모으란다. 그러다가 물리면 그냥 약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가 뭘다 말해준다고 차트로만 하려고 그래요. 차트 이전에 기업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 칼날을 들이세웁니다. 뭐라고? 재무 분석은 다 뭐죠? 차트에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그 명인들이, 그죠? 돈 많이 번 명인들이나, 그죠? 또는 개인 큰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그 사람들 다 단타 쳐서 돈을 벌었나요? 그죠? 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럼 부자 된 사람은 어떡한 거냐? 어떻게 했어요? 중장기 투자자인 거예요. 혹자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1%씩, 1년에 1%씩, 뭐 하루에 1%씩 하면 240%니까 그냥 떼부자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럼 이 1%를 벌면,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투자한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건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아, 1,000만 원 갖고 그러면 1% 100만 원인데, 1년 내내 벌면 240% 얼마 돈이 되나요? 가능할까요? 그럼 1억을 갖다 매일 갖다 투자해서 1%씩 볼까요? 그럼 1%면 1억이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씩이요? 그럼 1,000만 원 갖고 1%면 뭐예요? 10만 원인데, 그 1년 240%는 얼마를 버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답이 벌써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매일 내가 그저 1억을 들고 단타를 칠수 있습니까? 오늘도 1억을 몰빵했다가 단타 쳐서 1% 먹고, 내일도 1억 들어갔다 1% 먹고. 팔기는 쉽으니까 1%, 그러니까 1억을 갖다 팔고 그러면 주가가 막 영향을 받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다 오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검증을 해보면 되는데, 검증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자, 그럼 또 갑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를 쳤다가 신용이 너무 많이 늘어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지금의 생각은 10년 후에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확실하죠? 그래서 생각은 운명을 좌우하는 거고,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인생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세상에 딱한 가지뿐이 없어요. 자신을 통제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갈 건가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잘안 되는 거죠. 누가 옆에서 코치를 해주고, 누가 이끌어주면 그래도 가져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통제하는 거죠. 시장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무역 서명 임박했을 때, 그죠? 과세를 갖다가 우리는 관세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안 했다. 오리발을 딱 내서 중국에서 노발대발했죠. 자, 합의 서명하는 순간 관세, 그죠? 폭탄 관세를 갖다가 서서히, 그죠? 예, 없애겠다.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중국에서는 했는데, 아, 트럼프가 나는 관세 합의는 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게 어렵게 만들고. 거기다 또 홍콩이 또 시위대 가니까 이제 미국 상원에서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들면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니까 또 갈등이 또 생기고. 과연 그러면 중국에서 쉽게, 그죠? 내 나라 땅에 홍콩이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흔드니까. 미국과 영국은 같은 편이니까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홍콩에 대한 자꾸만 견제를 놓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더더나 시장이 흔들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거의 또 마무리 단계하고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언제나 종목은 흔들고 와도, 아우, 전문가님, 어제 떨어져서,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죠? 또 올라오겠죠? 그것이 시장이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마음. 주식시장의 알고리즘은 간단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시장은 절대로 전망하지 말라. 전망은 전망에 불과. 그러다가 폭망한다. 시장은 전망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다. 주식을 어떻게 사서 들고 가고 어떻게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시장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해서 얼마나 들고 갈지. 자, 시장은 정말 재밌는 일도 많죠. 자, 고용 같은 걸 사놓고 여러분이 10년을 들고 왔으면 어떤 일이고 그냥 부자예요. 오늘 또 올라가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2009년에 사서 지금까지 보면 30배가 날라왔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 여기도 1000만 원. 나 1억입니다. 1000만 원. 삼성전자도 1000만 원. 하이닉스도 1000만 원. 또 뭐, 삼양식품도 1000만 원. 비중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오죠. 나는 비중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나씩 갑니다. 그럼 투자에, 여러분의 투자의 전체 기간의 2 내지 7%, 평균 5% 정도에서 80%의 수익을 벌어들인 겁니다. 예, 그죠? 꿀벌이님도 어서 오시고.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은 뭐예요?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많이 떨어졌습니다. 속상합니다. 순식간에 여러분의 투자 기간 내에 다 복구를 해줍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예, 그럼 고용도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1년, 2년 동안 올라갔습니다. 2년 동안 횡보합니다. 또 1년 만에 급등합니다. 또 2년 동안 횡보합니다. 이건 뭐예요? 2년 동안 급상승합니다. 주식은 내가 투자 기간에 이5% 보험 시간 내에 다 수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기다립니까? 아유, 또 떨어진다고 다 잘라버려서 도전 비전을 들고 있는데, 우리 유리원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예, 졸업하고 난데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2015년에 사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거의 500%가 나가 있어요? 팔았나요? 시장은 끊임없이 주식은 뭐 이랬어요? 뭐, 나 1000만 원만 담았으면 지금 5000만 원을 벌은 거잖아요. 뭘 했어요? 저축했습니다. 은행에서 저축하면 1000만 원이 5000만 원 줍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그런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아, 종목 있는데도 사람들은 안 들고 가려고 그러죠? 그죠? 오늘 동양 EMP를 들고 있나 모르겠다. 우리 저기는. 포트폴리오님 이거 들고 있나 모르겠다. 할때 추천했는데.
이게 갑자기 뭐예요? 아, 이게 안 가다가 있죠. 갑자기 이게 짧은 기간에 수익을 다 줘버려요. 그죠? 그 1년 농사가 끝났습니다. 1년 농사 끝났죠. 참 신기하다, 그거. 그죠? 아, 전문가님, 이거 뭔 일이에요? 뭐,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왜 샀는데 갑자기 올라가요? 이렇게 세게 나가요? 아, 좋은 종목이니까 세게 나가죠. 돈을 잘 버니까. 아, 돈을 잘 버네. 아, 실적 좀 확인 좀 해봐 주세요. 휘유리오는. 아, 실적 확인. 아유, 어닝 서프라이즈 나네. 무섭네. 야, 이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갈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벤트를 활용해서 예, 이벤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내가 기초가 부족한 사람은 반드시, 어제도 저녁에, 전문가님, 아, 좋은 종목은 올라오네요. 요걸 갔을 때, 4개월에, 그 다음에 강의하고, 3번을 반복하니까,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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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을 반복하니까, 이제 주식이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 좋은 주식은 파는 게 아니네요. 어제 저녁에도, 직장 생활하니까, 아, 아침에 뭐, 트레이드 할수 있나요? 그죠. 직장 생활하니까 좋은 주식 가만히 들고 가면 괜찮은데, 이걸 못 들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만든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주식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래서 남들이 겁먹을 때 여러분이 시장이 폭락해서 남들이 겁먹을 때 여러분은 역발상으로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역발상은 언제 생겨야 되는 거냐 하면 시장이 바닥일 때 하고요. 시장이 천장일 때가 역발상이 들어가는 거지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장으로 갈땐 여러분 역발상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남들이 두렵고 떨리고 다 시장이 바닥이다.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사는 것이 이기는 길이고 반대로 이제 더 간다고 악쓰고 그저 너무 많이 올라서 너도 벌었네 나도 벌었네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그때는 역발상을 여러분 팔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꾸준히 상승할 때는 어떡합니까? 그건 그냥 대중과 합세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백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80년대 100억대 고수가 뭐라 그러죠? 주식을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면 돈을 번다. 그리고 내가 들고 있으면 안 팔면 된다. 부실 기업만 아니면 여러분이 안 팔면 이기는 거예요. 간단해요. 안 팔면 이겨요. 무슨 손절했다고요? 손절하면 여러분 돈 봅니까? 손절해서 돈 벌어요? 그럼 여러분이 잔고 조회를 들어가서 내가 손절한 금액의 총액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트레이드 한 사람들은. 그죠? 깜짝 놀라죠. 그 돈이 다 새버린 거예요. 수수료는 제외시키고. 직장인 다닌 사람들이 무슨 단타를 해요. 좋은 주식을 사놓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저축해놨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죠? 다 모든 게 뭐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식을 사놓고 돈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할때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렵게만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왕창 비중의 원칙, 주식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는데 그냥 비중을 갖다 몰빵 투자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카카오를 갈때 몰빵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제 방에 왔습니다. 카카오가 실제로 언제 왔냐면 2016년이죠. 여기서 산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 30만 원 가면 안 될까? 네이버가 60만 원이 넘어가니까 얘는 그거에 반이 가서 30만 원 가도 내가 반만 벌어도 된다. 아, 그랬는데 사놨더니 여기서부터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여기서 샀는데 15만 원에 90%를 몰빵했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제 방에 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도 그랬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15만 원에 또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뭘 잘라요? 제가 내수 들어가라 그러면, 아, 근데 비중이 30%가 넘어요. 30% 넘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살일 때 사시죠. 매수 들어갔습니다.
차근히.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아, 수익을 깔아놓으니까 그렇게 편안해. 그 손실 나서 그냥 끌탕벌탕 했는데 수익을 깔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하네. 더 살까요? 이제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살까요? 아니요, 이제는 그만 사세요. 비중이 그렇게 많은데 또 사고 싶어요? 왜 올라가니까 사요? 밑에서 추천할 땐안 사고. 그때 샀죠? 그때 많이 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날 안 사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야, 더 사야 된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올라갈 때 사야 돈이 벌리지, 떨어질 때 사람은 여기 와서 다 항복해요. 그리고 만세 부르고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잘라버리는 순간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식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죠? 주식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3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투자하면서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몰빵하면 돈 벌고요. 전문가가 무조건 추천하면 다돈 버는 거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종목 추천해도 여러분이 기다림이 필요한 거고. 그죠? 그거는 전문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균형이 잡히면 넘어질 수가 없잖아요. 왜 깡통이 납니까? 왜 손실을 기다리면 되는데, 좋은 종목 기다리면 와서 지가 돈을 벌어다 주지요. 그죠? 안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를 위한 템플턴의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규 가입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몰빵 투자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르는 종목을 함부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오르는 종목은 수익을 키우는 것이고 떨어지는 종목을 차라리 비중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데도 그냥 뭐 무조건 장기 투자래요. 무조건 장기 투자해서 90%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떤 사이트에 어떤 분이 자기 종목을 갖다가 실제로 캡처를 해서 올린 걸 봤어요. 최고 손실이 87%더라고요. 87%. 87%가 다시 본전을 주려면 얼마 올라가야 됩니까? 90%가 손실 나면 그것이 본전 오는데 무려 900%가 올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 함정의 그죠? 복리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실 종목이든 뭐든 그냥 추천하면 다 삽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라고 우겨요. 그러면 이게 87% 빠지면 거의 900% 가까이 올라와야 본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실 종목 잡지 말라 그래도 부실 종목 삽니다. 부실 종목도 나중에 또 우량한 종목으로 바뀌, 물론 바뀌죠. 그런데 그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부실 종목이 더 많이 갈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잘하면 그게 대박이 주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더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통계학적으로 봐도 더 떨어지면서 여러분이 한번 그러면 부실 종목들을 딱 골라갔고요. 자본잠식 기업들만 전부 골라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보면 간단해요,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많이 낸 종목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부실 종목도 다 수익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템플턴은 부실 종목은 아예 만질 생각, 그 기업이 수익 내는 것부터 여러분이 사도 늦지 않다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이 한 번만 감자를 5대1 감자만 딱 나가봐요. 예? 아, 1,000만 원 5대1 감자면 2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괜찮다고요? 예. 현대상선을 갖다 사서 5대1 감자였으면 1,000만 원이 그냥 500만, 5,000만 원 투자한 사람은 얼마로 남아요? 그냥 500만 원 남는 거예요, 5,000만 원이. 그런데도 여러분이 부실 종목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감자 한 번만 당해봐요. 템플턴도 초보자 때는 다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죠? 내가 1억을 몰빵했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해서. 5대1 감자 한 번만 딱 나가봐요. 10대1 감, 뭐, 또 대마가 나간다고 또 뭐, 오성 LST 뭐, 저는 오성 LST? 뭐, 이제 뭐, 파주에 뭐, 대마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급등 나간다고. 이게 얼마나 아팠던 종목인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10대1 감자라서 개인들을 다 죽인 그 종목이에요.
감자 나오지도 못하고요. 그죠? 태어나지도 못하고 10대 1 감자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수없이 떨어진다 해서 10대 1 감자였으면 아, 1,000만 원이 100만 원 남은 거예요. 지금 얘가 올라간들 상한가가 올라간들 이 복구가 됩니까? 그죠? 10대 1 감자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자, 얼마 떨어졌는지 한번 보자고 10대 1 감자 이후에.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10대 1 감자 이후에 지금 67%가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 올라와서 올라온들, 상한가가 와서 여기서 100%, 200%, 300% 준들, 본전 아니라 돈다 까먹은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1,000만 원 10대 1이면 100만 원 남은 겁니다. 100만 원 가서 집까지 가봤자요. 얼마나 가겠냐고요. 이미 내 돈은 다 날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실 종목을 만지지 말라. 자본 감수의 거. 그러면 현대상선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자, 5대1 감자였습니다. 얼마나, 5대1 감자 이후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종목 샀어도 다돈 번다고 우기는 거예요. 누가?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러겠죠. 자, 10대1 감자가 여기죠? 지금 16,000원인가 나왔는데, 지금 얼마 떨어진 거예요? 예. 74%가 빠졌습니다. 예? 5대1 감자 당하고, 1,000만 원이 5대1 감자 당하고, 여태까지 들고 왔으면 뭐예요? 난돈한 푼도 못 건지고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한 종목들을 또 추천하고 여기서 사가지고 뭐 바닥이니 어쩌니 여러분 해봐야 좋은 일이 별로 안 생긴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높은 종목,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지. 성장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직. 성장을 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는 거잖아요. 수익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맨날 적자인데요. 유보를 다 까먹고 있잖아요. 유보를 다 까먹은 종목을 뭐 추천을 해요? 차트 보고 추천해갖고 다 깡통 내는 거죠. 성장 가치가 있습니까? ROE도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성장 가치 마이너스, 영업 가치 마이너스, 자산 가치 마이너스. 뭘 사야 됩니까? 아직도 이런 걸 살라고 덤빕니까? 얘가 뭔가 살아나고 영업이익이 커지고 성장 가치가 커지고 그때부터 사도 늦지 않는 거예요. 무슨 바닥이라고 살라고 그러십니까?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죠? 차트가 무슨 모든 걸다 말해줄 것 같으면 얘가 벌써 갔어야지. 그러니까 부실 종목을 여러분이 안 만졌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것을 들고 갔을 때 아니, 끔찍하잖아요. 5대1 감자에다 74% 빠졌으면 그죠? 한진숙님 처음이시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직장을 다니면서도 좋은 투자를 해놓고 기업을 믿고 여러분이 들고 갔을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차트로 오늘도 뭐 급등 나간다고 무슨 이거 그저 부실 종목 오늘 얼마 먹었습니다 뭐 얼마 여기서 들고 와서 장기 투자 권했던 전문가는 지금 깡통을 내놓고 지금도 TV 나와서 뭐 열심히 강의하고 있더라고 30명이 깡통 냈다는데 1억 몰빵하라 5천만 원 몰빵해라 10년간 따라댕겼는데 다 깡통 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자 한 종목들 함부로 만지지 마시고, 왜 감자를 했는지 고민해봐요. 돈을 못 벌었으니까 감자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사야죠. 좋은 종목 사도 주식이 힘든데, 조정하면 참기 힘들고, 부실 종목을 사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죠? 소수가 돈 벌어주면 다돈 벌어준 건가요?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통계를 해봤을 때몇 개나 여러분의 돈을 벌어줬을까요? 꿈의 차트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오르는 종목을, 가는 종목은, 이게 기업이 가는 종목이 왜 가느냐고요. 오르는 종목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 기업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부실한 종목이 오르는 거는, 그죠? 뭐 작전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미래 가치가 커져서 올라갈 수도 있지. 그것이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죠? 뭐가 뭐저 정보가 나왔다 그러면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당장 그게 돈을 벌까요? 그러면 오성 LST 이런 것들 갖다가 기관 외국인들은 막 투자할까요? 오성 첨단 소재 막 투자할까요? 왜 기관 외국인은 그 개미들만 바글바글 되냐? 그죠? 개미들만 바글바글 되냐?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르는 종목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자, 얘도 오르는 종목을 사는 거죠. 그 양봉이 밀집된 구간에서는 양봉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음봉이 밀집된 구간에서는 음봉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다? 이것이 바로 음봉이 추가로 발생하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 확률이론에서 클러스터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는 종목을 더 사는 것이고 키우는 것이고 떨어지는 종목을 더 사는 게 아니지. 상승 중인 차트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락 중인 차트는 하락세를 지속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죠?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은 중장기 투자라면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코피 터지는 거죠. 자, 올라가는 종목이 추격 매수하면 몇 프로 더 얻어먹죠? 얻어먹죠? 여러분 중장기 투자하면 어때요? 금방 올라가던 종목이 떨어졌잖아요. 추격 매수 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올라갈 때 와서 여기서 사면 안 되나요? 어차피 중장기 투자인데. 근데 꼭 이렇게 따라가서 추격 매수 들어가죠. 왜? 트레이더 전문가들은 이걸 지금 따라 들어가서 이걸 몇 프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장기 투자라면 어떻게 돼요? 안 사는 거죠. 기다려. 때가 옵니다. 매수. 올라갑니다. 때가 옵니다. 매수. 아니,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면서 좋네. 그런데 여기 쫓아가서 전문가님 샀더니 미끄러졌습니다. 속 터집니다. 추격 매수 들어갔습니다. 속 터집니다. 떨어지면 왜 여기서 사라니까 여기서 샀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주가가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하면 많이 떨어졌다고 또 이번엔 매수합니다. 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얼마 가든 종목인데요. 이게 14,000원 가든 건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제 10,000원도 5,000원 하니까 너무 싸잖아요. 이렇게 매수해야 됩니다. 기업 분석도 안 합니다. 차트만 보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산대요. 지난번에 또 뭐죠? 그게 뭐예요? 설리, 아니야, 뭐더라? 제 종목이 뭐였더라? 저보고. 전문가님, 이거 사면 안 되나요?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그러던데. 그래서, 아이, 그걸 왜 사야 됩니까? 저는 권하고 싶진 않은데요.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거기다 사요. 아이, 싸잖아요. 500원이니까. 주가가 500원이면 너무 싸잖아요. 에? 500원이면 너무 싼 겁니까? 그럼 500원 싸다고 가서 사요.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싼게 아니라,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부실 종목이잖아요. 부실 종목인데 거기다 싸다고 가서 사요. 종목이 뭐였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제 무료 방송할 때 와서. 전문가님, 이것 좀 진단해 주세요. 너무 싸니까 저 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죽으러 가는 지름길입니다. 종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 부자 되는 일은요, 여러분이 통계를 내봐도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약하다. 약하다. 그런데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분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석하지 않으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추세 반전을 기대하고 저점 매수에 가담하지만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든 종목은 쉽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어렵더라. 여러분이 관심 종목이라면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매수하는 것도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사는 것도 기다려야 돼요. 파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는 것도 악착같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못 기다립니다. 그죠? 못 기다리죠. 그래서 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단 적어놨는데 안 보이네요. 또 보이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언제나 정답이
느긋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느긋해져야 됩니까? 오랫동안 느긋해져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투자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느긋할 때 여러분이 그 객관적으로 주가를 볼수 있으면서 사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른다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유료 방송을 이끌어와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락하면 아파하면서 자신이 매수하면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오른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 거죠?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급등 나가면 사야 됩니다. 이거는 트레이더가 하는 방법입니다. 중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면 10중 8구는 다 실패입니다. 급등 나가면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가. 항상 여러분은 이런 여유가 생겨야 돼요. 아, 급등 나가냐? 잘 가. 나하고 인연이 없나 보네. 인연이 없다 생각하면 깎아주거든요. 그럼 이제 스부 사볼까? 급등 나갔습니다. 쫓아가야 됩니까? 떨어져요. 그러면 잘 가. 나하고는 인연이 없나 봐. 그럼 떨어지면, 이제 사볼까? 그러니까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버스가 가면 리무진이 온다. 버스가 가면 리무진이 오잖아요. 그럼 기다렸다 리무진 타면 되지. 꼭 버스를 갖다 코피 터질 정도로 쫓아가서 타야 됩니까? 가다가 깨지고 코 깨지고 무릎 깨지고 그냥 버스를 쫓아가서 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리무진 와서 턱 기다리잖아요. 오케이. 내가 여기 있다가 리무진 사지. 리무진 타면 되잖아요. 그죠? 리무진 타세요. 자꾸만. 예.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버스 타다가 코 깨지지 마시고. 그죠? 아유, 어머님 말은 쉬운데 잘안 됩니다. 그죠? 말은 쉬운데 잘안 되죠? 예, 근데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 번씩 보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은 이렇게 주식에 저축하면 돼요. 주식 투자라는 것이 확률적 우위에 몸을 맡기고 시장 횡포에 견디는 거예요. 시장 횡포가 누굽니까? 큰손들이잖아요. 공매도를 쳐서 그냥 여러분을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아, 진짜입니까? 253억을 갖다 쏟아붓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이 공매도를 갖다가 16% 빠뜨리는데요. 그냥 250매도를 갖다가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우니까, 그죠? 그죠? 네. 그냥 이거 그냥 공매도 쳐서 이게 떨어지는데 안 팔고 100이에요? 또 떨어뜨립니다. 아유, 이제 전문가님 이 주식 끝났나 봐요. 아유, 손절해야 될것 같아요. 익절해야 될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그렇게 팔았나요? 그럼요. 큰 손들이 하는 짓이 뭔데? 여러분이 올라가면 신나서, 이야, 오늘 잘 올라간다. 좋다. 야, 얼른 가서 사야지. 사는 순간 그냥 공매도를 딱 때려서 개파라고 그러다 그냥 16%딱 떨어뜨리면. 아이고야.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사자마자 17%가 빠져버렸으니, 이걸 어떡하냐. 내가 쫓아가서 샀더니 17% 빠뜨립니다. 이야, 오늘도 또, 그죠? 죽소서 개좋네. 그죠? 죽소서 개좋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증거 보여줘요? 증거 진짜 그렇습니까? 예. 한번 증거를 보자고요, 그럼. 공매도 얼마나 때, 이날이 미친 날인가 잘 보시죠. 예, 정확히 8월 14일입니다. 진짠가 아닌가? 공매도를 한번 검색해 보고, 8월 14일 날, 예, 8월 14일이 어딥니까? 8월 14일이 공매도 금액을 얼마나 터뜨리나 한번 보세요. 40만 주를 쏟아붑니다. 예, 252억 3,711만 원.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252억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저놈들이 장난하고 있네? 그럼 집값 있게 올리겠지, 뭐. 나는 안 팔어, 마음대로 해. 안 파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판 사람은 무서워서 팔면 뭐요? 끝났죠, 뭐.
손절도, 손절해야 돼. 손절도 매수 들어갔다가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사서 단타 친다고 올라갔다가, 우와, 개파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떡합니까? 손절! 10% 손절, 3% 손절, 뭐. 댕강 잘랐더니 더 빠지다가 다 올라가서, 이거 수익 다 같이 줬네. 여기 오니까 수익을 더 줬네. 그죠? 이러면 저러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큰 손들의 행동입니다. 얘네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 팔어. 니 맘대로 해라. 안 팔지. 장난질 그만 쳐라, 잉? 응? 장난질 그만 쳐라. 아니까 장난치는 걸 아니까. 아하, 큰 손들 또 장난친다. 갑자기 왜 공매도 이렇게 터뜨리냐? 올라오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팔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투자의 길로 가는 거다. 주가는 실적이 좋아도 흔들기도 하고, 실적이 나빠도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 때 여러분은 좋은 주식을 들고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면 들고 가는 거예요. 오르는 종목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오르는 종목 왜 수익을 키우는지 왜 잘라요? 실적이 부진했나요? 좋아졌잖아요. 그럼 또 간다는, 내년에도 또 더 좋대는데. 아니, 카카오뱅크가 돈을 잘 번다는데? 그러면 나는 안 팔지.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 한동안 안 하다가 동영상까지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지금 동영상 시대다 보니까 카카오에서도 뭘 하냐면, 무슨 송? 저보고도 지금 로그통 유튜버, 로그통 유튜버를 만들어서 저도 동영상을 지금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올리고 있습니다. 로그통 유튜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것이, 왜냐하면 광고 효과가 엄청나거든, 유튜버가. 그죠? 유튜브가 광고 효과가 장난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네이버 TV 있잖아요, 네이버도. 네이버한테 밀리고, 카카오 갈 길이 뭐 있어요? 빨리 만들었어야지. 그죠? 있었지만, 별로 홍보가 안 됐었죠. 이게 시대가 벌써 제가 언제 그랬냐면 2015년도에 앞으로의 시대는 동영상 시대가 올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전문가가 그냥 코웃음 치더라고요. 다른 전문가가. 에이, 뭐, 그럴 리가 있나? 그거? 그렇게 갈까? 지금 뭐 페이스북 뭐 그런 시대 아닙니다. 시대 앞으로는 이제 유튜버 시대에다가 인스타그램이 인기를 끌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유튜버죠? 아이들한테,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 그야말로 그, 누구죠? 대도서관에 대한 유튜버의 꿈이 굉장히 큽니다. 너 장래 뭐될 거야? 아, 나 대도서관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1년 연봉이 17억인가요? 예, 1년 연봉이 17억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유튜버 하고 싶어서. 제가 아는 그 동생분의 자녀도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인가 그런데, 나는 대도서관 같은 사람 돼보고 싶어. 그런데요, 질문하면. 이게 뭐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연봉이 17억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심심할 때 저녁에 유튜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잖아요. 그죠? 요즘에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또 최근에 연일 뜨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분야에서. 주식과는 전혀 관계 분야에서. 최근에 와서 갑자기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그죠? 광고 수익도 많이 나고. 이게 서서히 광고 수익이 커지는 거죠. 구독자가 뭐만 명이 넘어가고 2만 명이 넘어가고 그죠?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냐? 굉장히 크다. 자, 삼성전자는 뭐 제가 노골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 되는 길이 여러분이 여기다가 1000만 원만 닦고 35년에 들고 왔으면 자그마치 예, 78억이 됐습니다. 이거 78억. 야, 내자녀 내가 1000만 원 그까짓 거못 주겠냐? 1000만 원 주고 그냥 묻어두면 78억, 35년 만에. 가만있어 봐. 나 초등학생이니까
우리 애가 초등학생 이제 6학년이면 13살인가요? 35년을 더하면 13살에 얼마요? 한 50대 된가? 50대에 70벌억 주면 노후가 그냥 보장되겠죠? 야, 임마 팔지 마. 너 주식 사줄 테니까 아무 쓰지 말고 한 30년 들고 가봐라. 안 팔어. 그냥 부자는 간단하게 돼버렸죠. 정말 간단하게 됐습니다. 아니, 고용을 내가 10년 전에만 사줬어도요. 1,000만 원만 10년 전에 사서 30배가 갔습니다. 그럼 1억이면 30억이에요, 10년 동안에. 10년 만에 30억.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이 또한 번, 그러면 LG 성황건강을 샀으면 10년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한도 500% 나갔어요. 500%더 나갔지 않았나? 오리온은 얼마 갔어요? 1,000배가 갔어요. 자, LG생활건강을 한번 보자고요. 10년 전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황금주가 돼서, 황제주가 돼서 무려 123만 원입니다. 야, 그럼 너 10년 전에, 2009년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몇 프로나 올라갔을까요? 그냥 1,000만 원 담았고, 여기도 1,000만 원 담고, 삼성전자도 1,000만 원 담고, 저기도 1,000만 원 담고, 1억을 갖다가. 깡통이 안 나는데 이런 건안 사요. 그죠? 640% 갔습니다. 1,000만 원이 얼마예요? 6,400만 원 벌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죠? 6,400만 원 벌수 있어. 삼성전자에서 벌고, 여기서 벌고. 아니, 나는 그럼 뭐요? 1억이면, 10종목이면, 어떤 건 10배가, 어떤 건 30배가, 어떤 건 그죠? 6배가가. 그러면 합치면 도대체 얼마예요? 이런 건안 사고 가서 있죠. 급등 나간다고 뭐 이런 거 삽니다. 예. 전문가가 다 이런 거 추천합니다. 썸에이지가 급등 나간다고. 그러니까 뭐돈한 푼도 못 벌고 그냥 쫙 떨어지. 이것도 못 팔아가지고 또 여기서 또 급등 나간다고 여기가 또 사줘요. 더 많이 갈 거라고. 그래갖고 아주 그냥 개박살을 만들어 놓습니다. 투자자들로 하여금. 돈을 봅니까? 돈 버는 종목 사지 말라 그래도 이 급시 부실 종목 가서 사가지고 수익이 납니까? 뭐 ROE가 커집니까? 유보율이 풀었습니까? 자산가치 깡통으로 만들고 하고 있고 성장가치 마이너스 그냥 점점 커지고 있고 수익은 영업이익 전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가 이걸 또 급등 나간다고 사가지고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갔다가 그냥 코피 터지고 와서 팔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실제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 번만 들여봐도 이거 안살 거잖아요. 거기서 급등 나간다 쫓아가서 왜 사요? 에? 이게 뭘 보고 삽니까, 이걸? 수익 나는 걸 보고 사도 늦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산다니까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여기서 추천을 해요. 더 나간다. 이거 급등 나가니까 이제 뭐 스토리까지 얘기하면서 급등 나가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무너지니까 손절도 못해. 질렀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질르면 어떻게 해요? 손절할 수 있어요? 내가 5천만 원 질렀습니다. 10% 빠져서 500만 원 빠졌습니다. 그럼 뭐야, 20% 빠졌어. 그러면서 1,000만 원이 깨졌는데 여러분 손절할 수 있어요? 손절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 거 사줍니다. 그래갖고 짜고 와서 그냥 물려가지고 이게 585은 무슨 뭐, 이 기업이 뭐 어떻게 됐고 뭐 스토리가 어떻게 돼서 뭐뭘 게임을 개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아니, 그렇게 잘 됐으면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정말 스토리가 그래서 진짜 잘될 거면 돈을 벌어야 될 거. 돈을 한 푼도 못 버는데 그냥 갔다가 있는 대로 질르라고 또 그래가지고 그냥 다 떨어지고 마이너스 아프게 만들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누굴 못 믿어요? 전문가를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저런 거 추천해서 깡통 만들어 버리니까 못 믿지. 수두룩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면. 그죠? 좋은 종목을 일으켜가면 3,000% 가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고용하고 썸에이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무슨 일을 벌리는지 한번, 고용을 한번 보세요. 제발 이러지 않으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전문가 뭐 상한가 아니야, 헤레비가 간다 그래도 여러분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거 어디 빨간 글씨가 있습니까?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또 ROE가 성장하고 있어요. 자기 자본이 커지고 있어요. 뭔 걱정이에요?
사장이 주식을 안 팔아요. 대주주 지분이 얼마냐? 대주주는 20%입니다. 그죠? 이거 누구예요? 그죠? 20%입니다. 상장 주식수는 얼마예요? 1300만 주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예요? 안 빠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주잖아요. 좋은 종목에서 이렇게 저축하면 된다는데 괜히 부실 종목. 옥자가 그러더라고요. 여자 기자가 딱 질문했어요. 아, 이 기업이 어떻게 되고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기업이 돈을 벌 거라고 그래서 전문가님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탁 그러니까 왜 주식인가라는 전문가가 딱 아나운서님 그 기업이 돈을 법니까? 못 버는데 아직 그럼 저는 안 삽니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동영상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자 질문할 때 뭐라고 하나. 돈 법니까? 아, 못 봅니다. 그럼 저는 안 삽니다. 돈 버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오로지 뭐죠? 차트만 보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부실 종목 사놓고 끙끙 앓게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여러분이 떨어져도 또 돌아옵니다. 그죠? 좋은 종목은 떨어져도 또 돌아와요. 그죠? 신기하게도 다 떨어졌다가도 또 돌아와서 여러분은 손실을 안 줘요. 부실 종목 무슨 이게 저 돈도 못 버는 기업에 나갔다 그냥 동업한다고 갖다 돈 갖다 막 그냥 그 고생해서 버는 돈을 갖다 막 갖다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전문가 그런 거 추천하면요. 너나 먹으세요. 그러면 질문하세요. 당신 자식한테도 이걸 갖다 추천하십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나?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하나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것도 다 성공할 수 있나요? 부실 종목은 안 만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죠? 이거 뭔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냥 계속 들고 와도 아무 일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이제 고평가가 어느 정도 났으니까 자산 가치 대비 12배가 넘었으니까 이제는 조심을 할 때가 온 거죠. 뭔가가 이상한 행동을 벌일 때는 여러분이 차에 실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뭐 관리 종목까지 넘어가는 종목에다 돌아온 지 않는 강을 건데 이게 조만간 아마 상장 폐지될지 어떨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알아요? 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사야 되죠. 급등 나간다고 상한가 나간다고 관리 종목까지 쫓아가서 삽니다. 부실 기업입니다. 상한가 나온다고 부실해서 관리 종목에서 잘못 들어갔다 물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약도 없어요. 애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치 투자라는 거. 가치가 없는데 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상장 폐지가 더 빠르겠죠. 돈도 못 보니까. 자, 봅시다, 한번. 이걸 먹겠다고, 예? 돈 벌어준다고. 팔고 나온 사람은 천만 다행이지만, 물려가지고 못 판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될줄 알아요? 질러 그래갖고 여기다 갖다 왕창 질렀다가 물려서 아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데 쭉 빠졌습니다. 상한가 따라가는 거 상한가 나갈 것에 쫓아가서 샀더니 갑자기 쭉 빠졌습니다. 팔지도 못했습니다. 또 올라가는 척하더니 또 떨어집니다. 어떡할 거예요 이제. 관리 종목입니다. 그럼 과연 이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기업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 가만 있어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유보율도 까먹고 있고 ROE도 성장도 하나도 못하고 있고 백수호가 어쩌고 저쩌고 스토리 아무리 얘기한들 뭐해. 얘가 뭔가가 돈을 벌어서 흑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면 여러분이 들어가도 좋아요. 그렇지 않다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실 종목 사도서 다 좋은 일 벌어진다고요? 좋은 일 벌어지는 것보다는 나쁜 일 벌어지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나쁜 종목이 수익을 폭등을 해주게 되면 사람들은 그거에 현혹돼서 다른 나쁜 종목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믿는 거. 그게 뭐죠? 인지 부조화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것만 보고 싶어하고 싫어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고요. 그죠? 여러분의 권위에 빠져버리면 어떤 거죠? 여러분이 대통령이 말을 하면 여러분은 권위에 빠져서 대통령 말이 다 진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템플턴이 말하면 진실로 보이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권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권위의 신화라고 그러죠. 인지 부조화는 여러분이 어떤 한 종목이 그렇게 나갔으니까 다른 종목도 그렇게 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인지 부조화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 그걸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이 올바른 정석 투자가 가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종목을 안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석인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오늘도 다 부자 만들어 줄 거라고 가서 삽니다. 차라리 빨리 나왔으면 괜찮은데, 그죠? AIB 팀. 뭐 여기다 뭐 부실이 매수했다가 물리니까 뭐는 뭐 여기 내만 아는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 팔아서 사고 전세 사 팔아서 사면 그저 1%의 부자를 만들어 준다고 사라고 또 사라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 정보로 넘어가 버렸죠.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자기만 아는 정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저도 전문가지만 이럴 때는 전문가들 이런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부실 기업이니까. 그죠? 차트로 잃어버릴 생각으로 100만 원 사서 차트에서 먹으면 다행이고 못 먹으면 사지 마세요. 이게 정석으로 가는 길이지.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사도 나만 아는 종목은 이러면 틀림없이 질러요. 실제로 지난번에 보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5천만 원 갖다 질렀다는 거예요. 또 떨어지니까 더 질렀어요. 추가 매수해서 본전 찾으려고. 아니 그게 부실 기업인지도 모르고 뭘더 사요? 그러니까 결국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 버렸고 주가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만 만집니다. 예? 이런 거 만지면 여러분 잘될 리가 없어요. 지금 주가가 얼마? 479원입니다. 또 누가 장난쳐가지고 또 급등 나갔다가 또 먹는다고 쫓아가서 부실이 매수했다가 물리면 빠져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처음부터 가려면 비중이 가벼워서까지 공부 차원에서 에이 버려도 된다. 내가 지금까지 100만 원 떡사 먹지. 어떻게 하는 꼴이나 보려고. 어떤 분이 제가 방송하는데 부실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 종목, 감자 됐던 종목들을 한 주씩 다 남겼어요. 그왜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는 게 걸작입니다. 내가 차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주씩 남긴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마시고 다 팔아다가 불우이웃돋기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하하하 이렇게요. 자, 차트 공부하는 것은 주도주 차트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부실 종목으로 한주 남겨놨다가 그것이 감자되고 깡통 직전에 가 있는 종목들을 한주 남겨서 주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 공부는 언제나 주도주 차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갔는지, 왜 한샘을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부실 종목도 이렇게 해서 간다고요. 가는 종목도 당연히 나오죠. 2000개 종목인데. 얘가 왜 갔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800% 갈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해야 되지. 부실 종목을 놓고 공부한다고요. 얘가 그러면 이렇게 주도주로 1800% 갈 때는 혼자 그냥 갔을까요? 다 끌어올렸을까요? 천만에요. 주도주가 갈 때는 뒤에 배경이 뭐예요? 수급이 우선입니까? 단기는 수급이 우선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예요? 기업의 실적인 겁니다. 기업의 끊임없는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멀리 엄청나게 주도주로 간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이 주도주로 간다 그러면 실적이 없이 주도주로 갈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뭐 수급이 우선이 돼서 뭐 수급으로 간 거다 뭐 어쩌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급은요, 일어날 수가 무조건 없나요? 그렇진 않죠. 그죠? 그것은 작전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미래 가치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행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멀리 가는 종목들은 반드시 뒤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멀리 갈수 있었던 것은 다 실적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간 거지. 그 삼성전자가 실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부진하다 그러면, 그렇게 갈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단기 급등하는 건 예외입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알면서, 아, 이런 종목이 꾸준히 가는 종목을 사서 매수했으면 큰 수익이 나는 거구나. 그러면 동업했을 때 불과 2년 반 만에 다 올라갔습니다. 1800%가. 엄청나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봅니다. 그죠? 그런 건안 봐요.
오로지 뭐만 보는 거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신고가 행진에 상승하는 정도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 의료원들 고소공포증을 버려라. 얘가 신고가를 갈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다. 그죠? 왜 상승하는 종목이 더 갑니까? 이게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이 거기에 개입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승하는 추세를 계속하는 좋은 종목을 보유했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급하게 상승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 조정만 들어가면 일찍 이익 실현하면서 덜덜 떱니다. 아, 전문가님 조정 들어와서 이제 내가 수익 내고 다 까먹게 생겼어.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못하는 거예요.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약간의 눌림목만 나타나면 놀래버립니다. 아유, 그리고 주식을 내던지기 바쁩니다. 어떻게 3년, 5년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불가능하죠. 못 듭니다. 그래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시장이 뭐요? 시장이 아까 봤잖아요. 뭐라 그런다? 시장이 무슨 일을 벌리는 거죠? 변덕스러운 시장이 나를 갖다가 아주 박살을 내죠. 그죠? 어디 있어요? 시장의 횡포에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시장의 횡포가 누가 벌이는 거예요? 큰손들이 횡포를 벌이는 거예요. 아까 도전비전도 봤잖아요. 횡포를 벌이잖아요. 이 횡포를 견뎌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길인 거예요. 간단하죠? 나쁜 놈들,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도 횡포 부리냐? 정신 차려, 인간들아. 돈좀 있다고 그렇게 횡포 부리냐? 어떤 전문가는 나와서 또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이트 전문가입니다. 얘기를 해서 좀안 됐지만, 돈좀 벌었다고 있죠. 자기가 집이 두 채라고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전문가들을 뒤따 까버리더라고요. 사람은요, 인간의 본성은 뭐죠? 다 올챙이적 생각 안 합니다. 지가 개구리 됐다고 올챙이적, 올챙이들을 갖다, 뭐죠? 막 비난합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현대상선 30명을 깡통 낸 사람입니다. 우리 사이트가 아닙니다. 유명 사이트입니다. 놀랬습니다, 저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유료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거지.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은 기업부터 분석해서 가야 돼요. 그냥 들고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 종목. 그럼 여러분이 무슨 걱정이에요? 저 죽겠으니까 들고 가면 정말 부자 되는 길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막 비난하고 막, 그죠? 장대 음봉 나오면, 그죠? 여러분이 그러면, 자, 눌림목이 오면 놀래버리죠. 깜짝 놀랍니다.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끝났어, 이 기업. 그래서 제가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해주잖아요. 중소형주, 동일비중, 포트폴리오 전략. 정식 투자와 거치식의 투자의 알고리즘. 개인 투자자는 포트의 비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잘 편하게 하려면 여러분을 동일비중을 포트를 짜고 가만히 그냥 담아놓고 그냥 가면 돼요. 부실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고, 아, 이건 부실 종목이야. 안 사도 돼. 그럼 여러분이 뭔 걱정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죠. 아유, 전문가님, 내가 많이 선 종목은 안 가고, 조금 산 종목은 휙휙 도망갑니다. 아, 속 터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판단이 어려우니까, 아직 공부가 덜 됐으니까, 그냥 동일 비중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그러면 내가 조금 산 종목을 안 가고, 잘 가고, 잘 많이 산 종목을 안 간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그랬더니. 아, 그것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가 머니 갈 거라고 생각하고서 많이 사면 그놈은 안 가고, 그죠? 내가 조금 산 종목은 휭휭 도망가 버려갖고, 수익률은 점점 높아가고, 아주 왼수 같습니다. 그죠? 왼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를 땐 어떻게 해요? 동일 비중 가면 됩니까? 낭통나지 않을 종목. 동일 비중으로 갔으면, 잘못되더라도, 걔가 수익이 별로 안 나더라도, 그죠? 손실이 났더라도, 걔가 때가 오면 수익으로 벌어주고, 다른 종목이 가서 수익을 복구하면, 그냥, 나는 황제나 돈을 번다.
그게 왜 그래요? 피터 린치가 뭐랬죠? 10개 종목을 자기가 매수해서 들고 가는데, 그죠? 3년부터 실적이, 수익이 극대화되기 시작했고, 그죠? 5년 되니까 1000%가 가더라. 그것이 두세 개 종목에서 1000%를 내준 거고, 4 내지 5개선 그저 그런 수익이고, 2개는 형편없는 수익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그 사람이, 예?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20%만 대박을 내도 여러분은 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포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동일 비중 샀으면 뭐 아무 걱정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죠?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뭐를 사서 가야 될지,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지, 수급이 어떻게 왜 들어오는 건지, 재료가 나와서 어떤 일을 벌인지, 그죠? 아, 이거는 뭐 촉매가 나와서 뭐 급등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내일 당장 갈 3000% 갈 종목을 추천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뭘 빨리 와요? 그죠? 장대 음봉보다는 장대 양봉이 확률이 높고, 그죠? 음봉보다는 양봉이 더 좋은 겁니다. 자, 실제를 보겠습니다. 자, 신고가 행진을 두려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 상승하는 종목, 예, 그죠? 이게 뭐죠? 미래컴퍼니입니다. 나갈 때 보면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뒤에서 떨어지면 많이 싸다고 여기서 삽니다. 50% 깎아줬잖아요, 전문가님. 그럼 싸잖아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크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차트가 바닥이라고 삽니다. 그럼 더 떨어집니다. 참 신기하게, 그죠? 주식은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해야지,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어려움이 봉착하는 경우 훨씬 더 많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눌림목을 추가 매수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지, 떨어지는 종목을 사가지고, 그리고 고점을 한번 찍고 나면 차트가 내려갈 때는 여러분 여기서는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매도할 자리지. 그런데 자꾸만 사요. 이건 뭐예요? 기업의 가치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와, 오늘도 나갔나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사줬는데, 야, 사람이 어떻게 됐냐. 빚도 없는 회사가 참 멀리도 올라갔습니다. 오늘 조정받네요. 그죠? 쭉 올라가고 잘 가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관계없네요. 뭐 7월 달에 뭐 어떻게 됐고, 뭐 8월 달에 어떻게 됐고, 나는 시장과 관계없이 올라가네요. 그죠? 시장과 관계없이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난 몰라. 뭐죠? 크리랜서에서 시장과 관계없이 가잖아요. 무슨 일 있습니까? 아름다운 조정에 추가 매수하면 돈이 더 커지는데. 도망가기 바빠. 그죠? 아름다운 투자는 어떻게 된다? 자, 하이트질로 잘 나가죠. 야, 이게 뭐, 고배당 준다. 5% 배당을 받는다. 간다. 우리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팔았나요? 안 팔. 뒤늦게 여기서 산 사람도 있어요. 어제도 신고가를 내던데. 차, 일본 맥주 불매운동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덕을 본 기업이죠. 신고가 행진을 두려워 말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추세 추정 전략이 더 좋다. 하이트질론 오늘 어떻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배당 5% 받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더 가냐? 모릅니다, 저도. 안 파는 겁니다. 오, 떨어지지도 않아. 그죠? 배당 5% 받고. 지금까지 갔습니다. 수익이 얼마 났나요? 오, 장난 아닌데, 그죠? 예, 71%에 배당 5%니까 76% 지금 벌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그럼 템플턴의 식구리가 다 팔아버렸나요? 예? 안 팔아버렸잖아요. 아직도 들고 가잖아요. 또 뭐죠? 예, 부실 기업을 매수하는 것은 시장에 갖다 돈을 내버린다 그랬죠. 3년 연속 적자기업. 예, 여기 엑스원에서도 절대 이거 사게 말라 그러는데도 그죠? 막 삽니다. 관리 종목이나 상폐 위험이 있으니까 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램이 재무 분석 없이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수많은 전문가 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다 부실 종목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막 추천합니다. 저보고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왜 부실 종목들을 추천할까요? 제가 압니까? 걔네들이 부실 종목은 급등이 잘 나가니까 그거 먹으러 들어가려고 다 추천하는 거죠. 그죠? 부실 종목이잖아요. 1,000원 같은 게, 2,000원 같은 게 지금 뭐예요? 예, 500원입니다, 500원. 1년, 2년, 3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거다 감자까지 했어요. 그 부실 종목 사니까 감자 당하고 주가가 폭락해서 그죠? 거의 돈다 까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만 갑니다. 급등 나갈 것 같거든요. 상 나갔으니까. 또 급등 나가게 생겼거든. 이놈이 상이 웬수야. 그놈은 상 먹으려고 여기 들어갔는데 상이 안 나오고 점점 떨어지더니 감자까지 주고, 그죠? 감자탕 먹여주고, 그 다음에 주가는 더 떨어져가지고 500원 됐어. 돈이 지금 얼마 날라간 거예요? 다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해도 삽니다. 일부 중국 기업 분석할 수 없으니까 사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기업은 어떠한 기업도 재무 분석을 할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에? 한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실적 부진해야 재무 분석을 할수 없으니까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사지 마세요. 중국 기업은 추천 안 합니다. 왜입니까? 아니, 재무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뭘 믿고 사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이 깜깜이 속을 어떻게 알아요? 중국 들어가서 볼까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믿지 말라. 이게 뭘 했던 것이 어디로 갔다 나오냐? 그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중국 기업 분석할 수 없다. 부실 기업 매수하지 말자. 그럼 과연 이런 기업을 사서, 지난번에도 유튜브 방송하는데 전문가님 이거 500원짜리 이거 사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거 왜 사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 너무 싸잖아요. 감자 되면 어떡할 건데요? 자본 잠식 되는데 감자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그때서야 이제 감자?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 462원입니다. 또 신저가 내려갑니다. 아니 이 기업이 뭐 돈을 벌어야 제가 투자하고 싶지. 3년 연속 적자 기업 유보율 다 까먹었어. 이제 감자 아니면 뭐죠? 유상증자 아니면 감자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야. 유보율 다 까먹었는데 뭐 싸다고 또 400원짜리 또 들어가나요? 너무너무 싸. 462원. 이야. 여러분이 이런 거 사기 때문에 싸다고 들어가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싼게 비지떡이에요. 뭘 사요? 발로 차버려야지. 아, 우리는 2,000개 종목에 좋은 거 많은데 구태여 살 이유가 뭐가 없잖아요. 그죠? 부실 종목 안 사는 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길이에요. 일단 기본으로 이 기업으로 해서 여러분이 감자를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은 반드시 배워야죠. 부실 기업 사놓고 그것이 앞으로도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이 알아요? 전문가가 알아요? 여러분도 모르고 전문가도 몰라요.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사장뿐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뭘 보는 거죠? 재무 분석 들어가서 봐야죠. 돈을 잘 벌고 있냐? 아, 잘 벌고 있네. 그러면 내가 투자에 동업을 해도 되겠군. 돈을 못 벌고 있냐? 아, 이건 위험하네. 난안 사도 되겠군.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보고 차트가 너무 싸대. 주가가 싸대. 그러니까 사야 되는데. 주가가 싸야 되면 삽니까? 돈못 버는 기업이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은 또 급등 나가면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다 지나와서 보면 부실 종목 만져서 여러분이 깡통 나고서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부실 종목 만진 사람들이에요. 좋은 종목 만진 사람들이 안 팔면 이기는 건데요, 뭐. 부실 종목 만진 사람 안 팔지도 못해. 좋은 종목 사놓고도 못 기다려서 다 잘라서 손절했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돈 벌어줄 때까지 참으면 돼요. 백할머니처럼 한번 주식 사면 돈 먹을 때까지 안 팔아. 왜? 좋은 기업이니까. 부실 종목은 돈벌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감자를 당하고, 그죠? 감자 한 번, 5대1 감자를 한번 1,000만 원 투자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5대1 감자 하면
1,000만 원이 200만 원 났습니다. 감자한 기업이 더 잘 갑니까? 더 떨어집니다. 거의 다. 여러분이 감자한 기업들을 통계를 한번 해보시죠. 감자한 이후로 주가가 더 떨어졌나 올라갔나. 현대상선도 감자에서 더 떨어졌고 대한전선도 얼마나 감자하고 떨어졌나. 두 번, 5대1 감자, 5대1 감자 두 번이나 했습니다. 대한전선. 그죠? 이런 것도 또 상 나간다고 또 그냥 또 무진장 추천할 거예요. 그죠? 상 나간다고 추천해 줍니다. 또 돈 벌어준다고. 감자를 몇 번이나 했나 보시죠. 액면 분할 한 번 하고, 감자,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여기 자본 감소, 감자.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이나 한 건데요. 자본 감소 한 번 했고요. 근데 이거 인수한 인수 세력도 지금 코피 터진 거예요. 엄청나게 코피 터졌어요. 근데 그걸 인수했더라고요, 맞아. 이 재밌는 일이 벌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감자가 16,000원 나왔는데 지금 얼마예요? 609원입니다. 609원. 16,000원에 나온 게 609원이 됐어요. 상상이 됩니까? 깡통이지 이게. 실제로 이 기업을 보니까 이게 수출입은행에서 출자 전환을 시켜서 은행들의 빚을 갖다가 인수하고 자기가 출자 전환해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아버렸더라고요. 이 니케라는 회사가 얼마를 갖고 있었냐면 3천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갔던 기업이 수출입은행 거를 다 인수했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지금 폭락했으니 돈 다 날리게 생겼잖아. 자산운용사도 들고 있네. 참 얼마나 깨졌을까 이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자산운용 지금 41만 6천주 삼성 자산운용 샀는데 이 자산운용도 돈 벌었을까요? 10중 팔고 돈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지금 가입한 사람은 이 대한전선에 펀드 가입한 사람들은 돈이 무진장 깨졌겠죠. 그런데 기업 분석 필요 없다고요? 차트가 최고라고요? 네? 이 자산운용사들 이거 다 어떻게 됐을까요? 쌍코피 터진 겁니다. 다 한국 투자 신탁, 유리자산, 여기는 주식이라도 얼마 없지. 이거 다 뭡니까? 삼성자산이 41만 주. 이 코피 터진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펀드 갖고 있다면, 이 종목에 들어있는 펀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코피 터진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안 사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분석이 안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에? 지금 이게 얼마인지. 아, 609원 말이 됩니까? 16,000짜리가 609원이 됐습니다. 이 펀드 얼마나 지금 손실 났을까요? 이야, 끔찍한 손실 났을 게 펀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펀드도 함부로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저 펀드 전문가 큰일 났지. 41만 주 박살 났다. 언제 회복될까? 까마득합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어디까지 다 봤나요? 차트도?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듣고 다시 갑니다. 그죠? 부실기업 사진.